참 우리 본교회 찬양 듣고 있으면은 가슴 벅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멜의 밭을 사라입니다. 하나멜의 밭을 사라.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웬만한 사람의 이름은 듣게 돼요. 뭐 익숙하죠. 근데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낯설어요, 이름이. 그래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선 하나멜. 근데 그 사람의 밭을 사라는 건또 무슨 말이냐, 오늘 제목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배경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죠. 지금 한국처럼 북한, 뭐 남한 있듯이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이렇게 있는데, 북조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조 유다는 조금 더 이제 길게 가요. 그리고 바빌론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그다음에 세 번째 3차 포로를 끌려가면서 그때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11년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남유다의 마지막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에 멸망당하기 딱 1년 전이에요. 대략 1년 전.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2장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시기와 상황이 나와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1년 전이에요.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그죠? 이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잡아갔고, 이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제발 바벨론 왕을 섬기시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라고 누누이 외쳤건만, 지금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 멸망하기 1년도 안 남은 그런 상황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야, 네 숙부 그 아들 하나멜이 널 찾아올 거야. 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한테 땅 사라고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얼마 후에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 말에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생각해가지고 은 17세겔를 주고 땅을 삽니다. 그땅 가서 봤어요, 예레미야가? 보지도 못했어요. 어디에 있는 땅인지, 이게 좀 그래도 좋은 위치인지 아니면 저 산골짜기 두면 산골에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해요. 한번 보지도 못하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로지 순종하면서 17세겔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증인을 사고 매매 증서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땅을 사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부터 모든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항거하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 지금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밀어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발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밀어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 땅을 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라매.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모르게 땅 사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볼 때에는요, 예레미야는 이율배반적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만약에 자처주정을 누가 알게 됐다, 그럼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어린 청년들은 모르겠지만은 1992년에 한국에서 크게 한번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날 10월 28일 날 주의 재림이 있고 그날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휴거된다고 그래요. 휴거된다고. 그래서 그날 실제 방송 카메라에서 실황이 막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래서 그 날이 되기 전까지 그 단미선교에서 뭘 주장했냐면은 어차피 이제 하늘색이 입상할 거 지상의 집이 무슨 소용이며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집 팔고 헌금하고 전세금 빼서 헌금하고 직장 잘리고 퇴직금도 받았다 그러면 다 바치고. 근데 나중에 10월 28일 그것이 다 헛소문이고 가짜인 게 증명되고 나서 그 담임선교를 이끌었던 이 장림 목사, 이 장림 목사. 그 장림 목사를 뒤로 캐봤더니 이 목사는 그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밀반출 해놨고 카지노 도박하고 해외에다 집 사고 땅 사고 결국 사기죄로 징역살이 했죠. 자기 신도들에게는 휴거된다 해놓고 다 바치라 해놓고 자기는 몰래 뒤에서 뭐예요? 땅 투자해서 땅 투자, 집 사고. 근데 지금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땅 사래요 하나님이. 이러한 착잡한 심정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또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냐면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이제 이성 망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망하게 될 이 땅 왜 삽니까? 그런 심정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그죠? 그래서 그 말대로 하기는 했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그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다 점령하고 다 풍비박산 날 텐데 왜 살아 하십니까? 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멜의 밭을 꼭 사야 한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계셔요.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 소리예요. 자, 큰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산 하나멜의 밭은 내일의 밭입니다. 내일의 밭.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그 오늘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멜과 예레미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하나멜은요, 현실 감각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돌아가는 상황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직감을 해요.
그리고 무엇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에서요, 땅이나 집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통용되던, 그러니까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함께 통용되던 화폐가 뭐냐, 은이에요, 은. 그 은, 현찰이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보면은 미국 경제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달러가 좀 이렇게 달러의 그 약화되거나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해요, 그 다음에는? 금에 투자해요. 잘하시네요. 그죠? 현물이에요, 현물. 집이나 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에다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메리 딱 보니까, 아, 지금은 땅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 이건 어디 가도 뭐예요?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옥에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 땅을 사라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벨과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사촌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기업 무르는 그 관례가 있어요. 관례상 만약에 하나벨이 어떻게 해서 죽잖아요. 나이가 더 많아서 죽거나 그러면은 이 땅은 자연스럽게 예레미야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멜은 찾아와서 돈 주고 사래요. 그것도 시국이 이러한 때에.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밝고 물질에 밝고 시세에 밝은 사람이 하나멜입니다. 반면에 이 밭을 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멜에게 붙여진 수식어에 반대되는 것들만 붙이면 돼요.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전혀 감도 못 잡고 또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 그러면은 진짜 예레미야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냐? 이 나라가 어찌 되는지 정말 몰라서 이 밭을 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누구보다 가장 빨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속에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보면 그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값이 오르고 성공했던 워런 버핏. 그죠? 뭔가 달라도 다른 면이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조금 경제 힘들어져가지고 다들 막 주식을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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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근데 이 워런 버핏만 남몰래 다 뭘 막 사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남들은 모르는 최고급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알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멜의 밭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산 밭은 오늘의 밭이 아니에요. 바로 내일의 밭을 산 겁니다. 당장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소용과 가치가 없는 오늘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이후 회복될 영광의 미래를 위한 내일의 밭이며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산 하나멜의 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하나멜 반문서예요.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죠? 다시 여상하게 네가 산 이 밭이 매매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심는다는 건 뭐예요?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심는 건 뭐냐면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파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내 앞에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지만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대요? 다시 퍼서 이쪽에 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영광의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야,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멜의 밭 문서는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큰 네 번째로 이 하나멜의 밭 문서, 빼앗겼던 땅의 회복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1446년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데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만 가면은 그 땅이 내 땅이 되느냐? 아니죠.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리고 그 족속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이 땅은 내 땅이야. 근데 이상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타민족이 와가지고 그 불청객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보고 나가래. 이 땅이 우리 땅이래. 어이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무슨 권리로 이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 너희가 이 땅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증거를 대보라 그 소리예요. 그죠? 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뭐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6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막벨라 땅이에요. 이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분명히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아내 사라가 죽고 매장지를 구하고자 할 때 헷 족속 에브론이 원래는 처음에는 아브라함한테 무상으로 그냥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이구야,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면 샀겠죠.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절대 무상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기어코 돈을 주고 샀어요. 당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정당하게 매매 증서를 다 써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만든 거예요. 공짜로 무상으로 얻으면 좋을 수 있어요. 내 당대에만 해당된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는 눈이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값을 치르고 사야만 돼요.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7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에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막벨라 굴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내일의 땅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땅, 장차 내 후손들이 받을 그 기업을 아브라함은 미리 산 거예요. 내일의 땅으로서. 그리고 그 땅이 있는 바람에 6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우리 땅, 또한 후손인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고향, 본향이 이 땅이에요. 그 본향의 근거, 보증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론의 밭이 가나안 땅 소유권에 대한 보증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구입한 하나멜의 이 밭, 이 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빼앗긴 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멜의 밭이 지니는 구속사적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멜의 밭, 이 매매, 이 땅 문서만 봐도 마음 가운데 뭐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 반드시 회복되겠구나. 여러분들, 내가 노후연금을 좋은 걸 들어놨어. 내가 몇 세 이후가 되면은 한 달에 넉넉하게 뭐가 나온다. 그 연금 증서 딱 가지고 있으면은 나이가 들어도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거 하나 들고 있어서 걱정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멜의 밭, 이 증서 있으면은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는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구속사적 의미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예레미야야, 반드시 네가 산 이 땅이 다시 매매되는 그때가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오늘 산 이 밭 다시 팔아서 본전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예레미야가 다시 이 땅이 매매가 된다면서요. 본전 찾았을까? 뭐, 아니면은 뭐 17세기에 샀는데 뭐 30세기를 팔았다든지. 누군가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회복되는 그때는 70년으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놨어요. 7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럼 그때 예레미야는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예레미야가 산 건 헌일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땅을 파서 조그마한 사과 묘목을 심고 있어요. 요만한 조그마한 거. 지나가는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언제쯤 자라서 열매 맺습니까? 그래요. 할아버지가 뭐 빨라도 10년, 뭐 한 20년은 걸리겠지. 그럼 할아버지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 열매 못 먹겠죠. 근데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내가 못 먹으면은 내 아들이 아니면 나가서 내 손자가 이 열매 먹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내일을 바라보며 심은 그 사과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받은 성도로 간다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비전은 볼 수 있고 또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멜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내일의 비전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심은
보이는 사과나무 열매는 세상에선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심은 나무의 열매는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심은 것들은, 그 모든 열매는 그 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함께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고 그게 바로 산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산자 아브라함이 메시아 오실 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 그 터전을 분명히 닦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의 일을 오늘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보고 갔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습니다. 왜냐? 산자기 때문에. 산자의 세계에서는 오늘 심은 것, 내일 거둘 것들을 내가 뭐예요? 미리 함께 나눌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멜의 밭을 산 사람은 비단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멜의 밭을 샀고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오늘 바로 내 눈앞만 본다면 바로의 아들이 좋아요. 왕자 자리가 좋죠. 그러나 모세는 뭘 봤어요? 내일을 봤어요. 내일의 비전을 봤어요. 앞으로 있을 큰 영광을 봤어요. 그것이 감히 비교가 없을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 모두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비단 모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멜의 밭,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내일의 밭을 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에 혹시 내가 만족하고 도취가 되어서 내일을 잊어버리거나 반대로 오늘의 고난에 지치고 낙심해서 내일을 체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말씀의 이 길은 절대적으로 내일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걸을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말 실망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성도, 오늘의 눈물 속에서 내일의 웃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오늘의 실패 속에서 내일의 성공을, 오늘의 가난 속에서 또한 내일의 부요를, 또 오늘의 질병 속에서 내일의 건강을 볼 수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일의 비전과 영광, 하나님의 밭을 꼭 보시고 구입하시는 모든 늘 푸른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성전에 저들 발걸음할 수 있고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주겠다 하신 그 제7일의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걱정과 근심, 우수사려가 다 먹구름이 거치고 빛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멜처럼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빠른, 계산이 빠른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오늘에 침착되어서 정말 그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동분서주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멜의 밭을 구입한 예레미야처럼 저희들 오늘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영광의 미래, 정말 내일의 밭을 구입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늘 푸른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손에 약속된 하나멜의 밭문서를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평안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큰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시는 이 구속사의 말씀 속에서 정말 미래, 내일의 소망을 다 바라보고 쟁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룡남이 끼는 장차 그 눈에 박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룡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알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룡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김성훈 집사님께서 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어 평생 사는 동안 잊지 않고 대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살기 위한 밭이 아닌 내일을 위한 밭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산 역사로 인해 열리는 구속의 역사를 믿고 의지해 명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신앙을 강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은 오늘 한 해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합니다. 늘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께 바치기를 즐겨했는지 뒤돌아보고 남은 3개월 간절함을 담아 한 해를 마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창고가 비어 저희가 바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그 사정과 마음을 아시고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여겨주시어 큰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해 바치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특별히 기억하여 주사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 하늘의 창고를 열어 채워주셔서 다음에는 더 큰 감사로 연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돌아가는 길에도 동행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 했는데 많이들 오픈이 됐어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LA 카운티가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LA 카운티가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한 10월 달 내에는 이제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본당 뒤에 보면은 큰 화면 칠판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광고 드렸을 텐데 우리 샘 양, 우리 양민석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칠판 이제 동신하셨는데. 그 모든 부품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어제 조립을 다 하고 이제 시험으로 해봤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아마 저 칠판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은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 이렇게 많고 설명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악필에다가 또 그림은 굉장히 못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칠판을 하게 되면은 그림을 딱 띄워놓고 거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딱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주제에 맞게 잘 도착을 했고 구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뜻을 위해서 좀 헌신한 손길 감사드리고 일단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선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의 고난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비전과 소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밭을 사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을 세배드리는 성도와 그 모든 가정과 운영하는 사업, 직장 또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